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각을 기도처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생각을 기도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늘 생각은 하니까요. 생각을 기도처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인데요. 올해 이제 주제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잖아요. 경건의 훈련, 이것이 중요한데 그 경건의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영성입니다. 기도 훈련하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본문 앞에 뭐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합니까? 슬픈 일이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면 슬픈 일도 기쁜 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결국은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18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요청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괜히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 보면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자, 어떨 때 기쁨이 충만해져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요? 충만해져.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겠죠. 요한복음 14장 14절로 왜 이렇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게 되는가? 그 이유가 나와있죠. 같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바빠져요? 예수님이 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행하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내가 쉬지 않고 너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거든요.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기도에 대한 간절한 요청을 너무너무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여러분 아시죠? 같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기도의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비유로도 기도를 강조하세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간청하니까 그 가난하지만 힘이 없지만 귀찮아서라도 응답해준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본을 보여서 행동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강조하시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죠.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생활,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뭐냐? 기도생활의 기도. 그래서 올해 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한 경건훈련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생각을 기도처럼.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를 이번 주 내내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말씀에 대한 거예요. 예, 언행을 말씀처럼,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가지 경건 훈련을 한 다음에 다시 사무엘 하로 여러분이 기다리는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제 생각을 기도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쉬지 말라, 중단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뭐냐면 운명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너의 상황과 환경, 거기 때문에 네 인생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운명을 극복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면 포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거 도저히 나라는 인간은 안 돼. 내 환경이 안 돼. 내 부모가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뭐가 있어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너 운명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 환경이나 자기 처지에 좌절해 있는 걸 싫어하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운명론, 숙명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집트 선교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이집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숙명론이래요. 그리고 숙명론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게 인샤알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우리가 뭐 장날 때 인샤알라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인샤알라라는 뜻이면 알라의 뜻, 하나님의 뜻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뭐 짐승의 우리 같은 데서 짐승의 오므리 같은 데서 냄새나는 데 살면서 인샤알라, 그냥 알라신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자네들이 거기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약 이 환경을 바꾸고 사회적인 신분을 바꾸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뜻을 거역하는 아주 궤변이 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숙명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너 상황에 머물지 말고,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만족하지도 말고, 도전하라. 쉬지 말고 간구하라.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네 운명을 더 아름답게, 멋지게, 훌륭하게 사랑하도록 도전하라. 그런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자리에 멈추지 말아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운명을 극복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그래서 정말 결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도를 포기했다는 것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그냥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냥 숙명론에 빠져들고 적당히 거기서 멈추겠다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은요, 자연 법칙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죠? 자연 법칙이 없을 때도 존재하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흘러가는 사회 법칙이나 뭐 자연적인,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것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초월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것,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왜 그러냐? 자연 법칙만 있는 게 아니고 영의 법칙이 있는 거죠. 이것은 자연 법칙보다 훨씬 큰 포괄적인 법이에요. 더 강력한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라는 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냥 너 인생 흘러가게 내버려 두지 말고, 환경과 상황에 맡기지 말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여는 열쇠, 그게 바로 기도다. 그 기도를 활용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삶이 되어라. 능력 있고 위대한 삶이 되어라. 운명을 개척하는 인생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자신의 운명 앞에서요 벌벌 떠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부르짖죠.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중한 병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이 병으로 죽을 거다, 네 침상을 정리해라. 여러분, 왕에게 와서 당신 죽을 거니까 왕에 물려주고 정리해라, 이것은 국가가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요, 선지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왕이 죽는다 그러면 이제 뭐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날 텐데, 고대에 그 예언을 하고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있는데 집에 도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돌아가라. 히스기야 왕에게 15년 생명이 더 이어질 거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연장된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장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왕에 가서 아까 내가 말을 한 거 취소라고 그러면요, 이거 완전히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 저거 미쳤나 저 노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당신 침상을 정리하시오, 이제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사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자연의 법칙, 질병으로 인간이 죽는 그 운명을, 그 숙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벽을 향해서 기도한 거예요. 왜요? 영적인 힘을 믿으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이사야가 가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인생의 절벽 앞에서, 절망 앞에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슬어머니가 헬라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제 딸이 흉악기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예수님에게 최초로 거절당한 여자예요. 기도가 거절당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포기하잖아요. 쉬지 않고 계속 간구해요? 기도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너무 감격하셔갖고, 여자야,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평안히 돌아와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의 가장 중요한 그 능력이 뭐냐면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철회하실 정도로 그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친히 행하시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니. 그분이 시행하시고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엄청난 능력. 네 운명을 저당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겁이 없어졌어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역대하 32장 7절 8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군대 장관들과 국민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지금 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평안하게 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 하신 이보다 뭐요? 더 크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크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네, 어떤 세상의 신들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이야기죠. 그와 함께 하는 것은 뭐예요?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이거 말이에요. 물리적인 힘, 팔의 근육, 뭐 결국 싸움자라는 그 정도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다. 영이신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대신해 싸우시리라. 믿습니까? 그럼 그런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와 직접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대신 나가서 싸워주세요. 여러분 직장의 원수들하고 학교에 뭐 누구하고 직접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물리적인 힘, 권력 뭐 이런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싸우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쉴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어도 거기에 절대 자신을 가두지 말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 큰 사망 대신 절망을 넣어보세요. 또 여러분의 아픔, 환경적인 제약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절망에서 우리를 뭐요?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어요. 그리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이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가 뭐 5만 번이 응답받은 사람인가요? 만 번이 응답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70여 년을 살아오며 겪은 저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알게 되고 내 궁핍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삼으신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약함을 강함으로 내 궁핍을 하나님의 친절한 사랑으로 다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에요.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도전할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니까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강의 복을 주신다. 히스기야처럼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나사로 가족들이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이미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운명이 거기서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돌을 걷어치우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고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누님들이 다 포기했는데 썩어서 냄새 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죠. 나이상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고 멈추라 하고서 시체를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운명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시체로 썩은 것처럼 누워있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냐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도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는 건 너 수준 그대로 멈추지 말아라. 너가 지나간 과거의 실수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이지만 앞으로 미래가 있지 않냐.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건데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다시 도전하라. 기도하고 불같이 일어나라. 여러분 보세요. 수요예배 같은 데 와보면 여러분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이 한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미래를 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금요 철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보면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요. 네? 과연 맥탕을 하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러면서도 유학에 꿈을 꾸기도 하고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무것도 없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명을 저당 잡힐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새벽을 깨우도록 하세요. 다시 내가 새벽이 되어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리라. 다시 금요 철야에 기도하리라. 그럼 내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쉬지 않고 기도하리라. 내 운명을 개척하리라. 그런 열정과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사명으로 살아가라. 한번 따라하세요. 사명으로 살아가라. 불타는 사명을 품고 뜨겁게 살아가네.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으로. 일상이 사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도를 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왜 기도를 쉬었을까요? 왜 쉬었을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핍박받는 교회예요. 신약 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너무 핍박이 많아가지고요. 예수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빨리 주님 오셔서 데려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렸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남겨둔 거에는 하나님의 사명, 복음 증거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주님 재림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기도 중단했구나! 다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를 그럼 중단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중단한 이유가 뭘까요?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왜 포기했을까요? 그것이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위한 기도면요, 응답이 안 되면 포기하게 돼요. 왜냐하면 정욕으로 쓰라고 잘못 구하고 또 계속 구하기가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고 겨우 내가 구하는 게 뭐 이 정도냐는 거예요. 외모나 뭐 옷이나 뭐 또 여러분이 먹는 거나 또 뭐 애인이나 뭐 취직이나 겨우 이 정도이면은 하다가 안 되면요, 에이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시구만 포기하게 되죠. 내가 생각해도 이런 거 구하는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하나님 앞에 비굴하기 싫어서 기도하다가 응답지 않고 계속 내 인생이 어렵고 절망을 경험하면 포기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한 기도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서 나에게 기도하게 하셨다면 어떨까요? 기도를 쉴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 거라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니까. 현실은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들 거의 몰살당할 정도로 힘든 시련을 겪고 있는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기도가 포기가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한심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뇌조에도 시달리는 것 같고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이 너무 별 볼 일 없어도 그래도 일어나서 도전하고 다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신격이 도전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은 그런 거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이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포기가 없어요. 왜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명백해요. 아직 사명감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기껏해야 내 자신의 어떻게 인정받을까, 사랑받을까, 어떻게 성공할까, 맨날 이런 것만 구하니까요. 기도할 것도 없죠, 뭐. 자기 한계를 스스로 아는 거죠, 뭐. 해봤자 어느 정도 하고 끝날 줄 아는 거죠. 운명을 바꿀 생각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새예요. 기도를 통해서 뭐를 잡아내요?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그 발견하면 그걸 위해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감을 가지세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사와 가장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꼭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카고의 빈민촌에서 한 목사님과 회의주의자인 이발사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막 악취가 나고 술주정뱅이 여기저기 있고 애들은 비참하게 울고 있고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현장이 있을 수 있을까? 회의주의자인 이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요? 전능하시다면서요?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라면서요? 그럼 왜 이렇게 비극이 이곳에 있도록 허용하시는 겁니까? 왜 역사하고 구원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겁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막 따지고 들었어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마침 그 옆을 장발인 막 수염이랑 막 엉망이 된 지저분한 히피 청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걸 보는 순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발사에게, 당신같이 이발을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머리도 엉망이 진창으로 지나간 사람 놔둡니까? 저 사람 머리 깎아주고 좀 깔끔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요청도 안 하는데 내가 가서 머리 막 잘랐다고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요? 그 사람이 우리 이발소에 들어와서 이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제가 영국 신사보다 더 멋있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요청도 안 했는데 내가 달려가서 머리 잘라주겠다 하면 그 사람이 저 미친 사람으로 알죠.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기를 원하시지만 저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라고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구질구질한 냄새 풍기며 죄를 지으며 정말 절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그렇게 있으면서 기도할 바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새벽을 깨우시고 새벽에 나오시고 금요심에 나오고 주일 예배 나와서 주님 나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나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내 운명도 바꾸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위대하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지만 하나님은 마음껏 도와줄 수 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나이에 기도에 몰두하게 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세상에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이 있어요.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께 고함이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왜 아랠 줄을 몰라요? 예, 꿈이 없어서,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민족 지도자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사람이 김구 선생이죠. 그 다음에 20세기 가장 존경받는 한국인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이분이 중국의 상하이 이런 망명에서 임시정부에서 경무국장, 내무총장, 국무령,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석지까지 감당하게 되죠. 근데 이분은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로서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물론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서 정말 진리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동학에 아주 그 가담을 해서 그 동학도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 한계를 느끼고 유교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계를 느끼고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불교 경전을 섭렵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얼마나 철저한 신앙이었는지. 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리고 철저히 성수지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분이 1948년에 북측에 김일성 위원장과 남북정상회담차 평양을 둘리게 됐어요. 그런데 주일이 되니까 장대제 교회에 가서 그 바쁜 일정에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 된다고 예배를 참모들과 함께 드리게 되죠. 이분이 1946년 부활절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3년 전이었는데 그는 너무너무 성경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인데요. 그가 유언적인 글을 그때 남겼어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로 거짓 없는 내 양심은 죽음을 초월하여 나라를 사랑하였다. 내가 만일 어떤 자의 총에 맞아 죽는다면 이 이상 기쁜 일이 없겠다. 밀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내가 죽으면 나 이상의 애국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평소에 묵상하던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유언적으로 자기 삶에 적용해서 이야기했고 3년 후에 정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죠. 일제가 폐망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숙소인 경교장에서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김치성이라는 목사님을 모셔도 놓고 새벽 기도를 따로 드릴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아니 왜 그렇게 새벽을 깨울까요?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거죠. 여러분 김교신이라고 아세요? 김교신 선생님? 예를 들면 손기정 선생님의 마라탄 코치고 양정교보의 박물학 교사였어요. 손기정 옹을 다 키운 거예요. 정신적으로 키운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달릴 때 그 자전거를 타면서 앞에서 코치를 해줬던, 훈련을 시켰던 분이세요. 근데 그 김교신이라는 선생님이 크리스찬으로서
북한산 자락에 새벽마다 새벽 3시가 되면 북한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계곡이 얼음을 깨뜨리고 찬물로 냉수마찰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호랑이 모양을 하고 있는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을 낭비해요. 너무너무 썩어 없어질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 마음을 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비참하게 지내게 되죠. 그러다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 버리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김구 선생처럼 김교신처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현실의 벽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사명에 있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구원,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백성들이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어요. 제자들 3년을 사랑했는데 배신하고 팔아 넘기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셔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그래요?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대로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 위해서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다 하면서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로 승리한 거죠. 여러분 꼭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쉬지 않고 사명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는 거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가. 하나님의 이게 속이 다 드러나는 말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게 뽀록나는 순간이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요 그와의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못 견디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 생각 안 하고 딴 사람 생각하는지 딴 거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이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신기해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질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와의 지속적인 연결을 향한 갈망이에요. 일체감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사랑에 빠진 자녀를 어떻게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야 그만 전화해라. 계속 전화하죠. 12시가 넘어도 1시가 돼도 계속 전화하죠. 그만 전화해라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하죠. 근데 결국은 전화 소리 듣고 혼나면은 이제 카톡하죠. 카톡. 계속해서 연결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한순간도 연결이 안 되면요 그 단절되는 순간 못 견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쉬지 말고 나랑 연결돼 있어야 된다, 대화해야 된다, 이런 거. 이거 정말 무서운 사랑이죠. 완전히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죠. 하나님 우리한테 사랑이 빠져갖고요 계속해서 나와 대화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얼마나 간절한가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그 사랑할 때 꼭 듣는 소리가 있어요. 너 나만 생각해. 그죠? 너 나만 봐. 딴 데 보지 마. 계속 나만 봐. 그러죠? 그것까지는 그래도 참겠어. 근데 내 꿈 꿔. 그러면 의식이 없을 때도 지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심해. 쉬지 말고 기도하래. 쉬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 꿔도 예수님 꿈 꿔야 돼요. 예수님 그 지금 경험이지. 누가 그렇게 요구하던?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심지어 시험 공부할 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아니, 공부해야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험 공부를 기도처럼 하라니까요. 그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하라고요. 시험 문제 풀 때 하나님 왜 여기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냐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생각을 혼자 하지 말고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하나님 이 교수님이 도대체 왜 이 문제를 낸 걸까요? 그 이상한 분 아닐까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아, 그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틀리면 책임지세요. 성적은 하나님이 매기셔야 됩니다. 온통 시험 준비가 기도가 될 수 있죠. 생각이 기도가 될 수 있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시험 꿈을 그렇다고 듣지만 연애할 때 하나님이 계시면 약간 부담되지 않나요? 연애할 때도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손을 잡고 싶어요. 드디어 그날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손을 내밀겠사오니 그녀의 마음을 붙들어서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큰 소리로 하면 안 되고 생각으로 기도하래요. 생각으로. 그래서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녀가 손을 안 뿌리쳤네. 붙잡았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하나님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 제가 부드럽게 만지라고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고마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멋지세요. 연애가 거룩해지기 시작해요. 경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제 봄이 오기를 저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매화도 꽃피고 여러 가지 봄 개나리 진달래 피우게 돼요. 제가 맨날 고민이 이게 진달래일까 철쭉이일까 연산홍일까 막 헷갈려요. 하나를 만드셔도 그냥 하나만 만들지 않아요. 너무 다채롭게 너무 많은 종류를 만드셨어요. 그 색감과 그 촉감과 그 향기와 그 모양과 그 다채로움 앞에 감탄을. 그 말 방법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아름답게 다양하게 멋스럽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드세요.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시길래 만드신 게 이 정도면 당신은 얼마나 멋지신 분이실까요? 하나님 꼭 뵙고 싶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감탄입니다. 바위솔이라는 식물 알아요? 수를 셀 수가 없을 만큼 바위 틈에 자는 건데 종류가 기가 막히게 꽃이 아름답고 그 비슷한 다육이 아세요? 종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걔네들 이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멋지시니까 입이 감탄하죠. 그러면 자연만 보고 그러나요? 인간이 만든 것 보고도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요 자동차를 탈 때마다요 기도가 절로 나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이런 자동차를 타게 하십니까? 저는 리아카 타기에도 부족한 사람인데. 야, 리어카가 뭔지 모르나요? 선수래 타기도 감당하기 못한 사람인데. 아니면 기껏해야 자전거나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동차를 그 인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게 하시고 나를 하여금 요 발가락만 움직여도 이렇게 싱싱 나가고 달려가게 하고 축지법도 아닌데 내가 막 여기서 저기를 이렇게 이동하게 하고 많은 일 하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멋지십니다. 내가 뭔데 세종대왕도 못한 자동차를 내가 타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멋지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걸로 지금 설교 원고를 다 여기 이걸로 만들거든요. 이걸로 만들고 프린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걸 들고 설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 여기는 어느 회사 건지는 가렸어요. 알아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설교할 때마다 이 사이즈가 제가 딱 원하는데 원고 사이즈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스티브 잡스가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걔가 죽을 고생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암에 걸려서 죽었어요 결국은. 내 설교 편하게 하라고 검색 편하게 하라고 그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고 갔어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 인생 태어나게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놓고 가게 하고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자유함을 주셨어요. 어디 가도 이거 하나 들고 다니면 여기 수천 편의 설교가 있고 인터넷에서 뭐든지 검색할 수 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가면 스티브 잡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모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그러기를 원해요. 뭐를 하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감사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가득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제네럴 모터스사의 최고의 엔지니어의 이름이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의 신의 손이에요. 너무 완벽한 기술자예요.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자동차가 제대로 된 자동차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요 너무 완벽한 기술자였고 사회 어떤 모임에 가도 늘 소개가 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사회자가 캐터링 씨가 와 있는 걸 보고서 불러내고 그 손을 보면서
와, 이 손 정말 대단한 손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동안 이 손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셨는데 이 손을 통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론 사람들은 자동차의 창조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그런데 그가 진중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손을 통해서 내가 이룬 가장 중요한 일은 이 두 손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 일입니다. 내 생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물었을 때 캐터린 씨가 무슨 말을 할까? 사람들은 다 뭐 기대도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과연 저 녀석이 뭐라고 대답할까?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서요, 야호 난리가 났을 거야. 할렐루야 아멘을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아. 그래, 너가 그 손으로 자동차 만든 것보다 나와 함께 기도한 그 손을 더 소중히 여기는구나. 나도 그래. 너 기도를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데 너가 쉬지 않고 기도하며 일할 때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줬잖니? 나를 사랑한다. 고맙다 내 아들아. 그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한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과 교제가 끊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생각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셔야 돼요. 신호등 앞에 빨간불 때문에 멈춰서서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멈춰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끊어버려야 될 빨간 신호등으로 경고하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떤 것을 지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여러분 빨래를 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내 죄를 희귀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흔적흔적이 전부 다 기도가 되게 해야죠.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장이 되게 해야죠. 그러려면요, 그 정도까지 되려면요, 생각이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규적인 집회에서 매번 다시 충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면합니다만 올해의 주제가 생각을 기도처럼. 그 일주일 동안 다음 주에는 뭐 할 거예요? 언행을 말씀처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걸 해야 되니까 이번 일주일 내내 이제 여러분이 뭐를 훈련하냐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는 훈련을 하세요. 예? 계속해서 생각을 할 때마다 아 이거 생각하고 있네 나 혼자. 안 돼. 주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정기적인 집회 한번 나와보세요. 그래서 다시 재충전을 받고 다시 시각 교정하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능력인 사람이 되세요. 자,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의 기도처럼. 이거의 첫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운명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어떻게 사명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기도가 포기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예, 네,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을 기도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정말 기도의 능력 있는 영적인 사람들, 경건의 훈련이 쌓인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주님 앞에 새해 벽두에 정말 기도하세요. 결단을.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내가 내 운명을 탓하고 멈춰서고 기도를 포기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같이 내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멈추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개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벗들을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불같은 내 마음에 비전이 불타오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에 겨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하여서 큰 확신 가운데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내 결심으로 아니되오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사로잡히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각이 기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시간에 역사해 주셔서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뜨겁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도의 분기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반미 맞도록 십자가 위에서까지도 기도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다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생각을 기도처럼 바꾸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하여 우리의 운명을 바꾸겠느라고 결단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